아, 알겠어요. 에브리띵 볼게요. 와, 근데 추천 영상이 되게 많네요. 환희님들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기억해요, 그대 날본 순간. 어? 생라이브네? 무너질 듯 약하던 그날은 난 어둡던 급한 그 속에서 빛이 되어 나를 깨운 건 그대란 건 역시 성량 이게 필요하다고요, 여러분들. 딴딴족에 들어오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. 접촉이 너무 강해서 마이크가 쨍쨍하게 그 울려가지고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쨍쨍쨍쨍하게 나는 이게 있어야 딴딴족이 될수 있어요. 진짜 이 쨍쨍쨍이 있어야 돼요. 쨍쨍쨍쨍 이 소리가. 근데 사실 너무 목이 좁거나 그저 두껍게 강하게 접촉된 소리들은 쨍쨍한 소리가 안 나요, 원래. 뭔가 이렇게 쨍쨍쨍 해야 돼요. 딩고가 원래 보정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생라이브라서 보정이 안된것 같아요. 이거는 현장 그냥 카메라에 담기는 소리인데요. 이거 지금. 네, 생박입니다. 그댄 내게 와 세상이 돼준 my everything. 이 소리. 이 소리. My everything 할때 나오는 그이할때 찡찡찡찡 나는 소리. 지금 계속 나요. 네가 태워준 내두손 언제나 그대 따뜻한 속 있게 아, 나는 이런 거 보면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, 아니요, 쨍쨍하다는 거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사실 이런 영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, 가수는 가수다. 제가 DK님 여기 옆에서 라이브 할때 우리, DK님 그 노래 부르시는 거 들으면서도 느꼈고, 가수는 가수다. 가수의 가장 큰 요건이 제가 DK님 그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, 제가 생각하는 가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, 안정감이거든요. 라이브를 할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. 고음을 잘하는 거? 이런 거다 물론 중요하지만, 고음을 잘하든, 뭐, 발성이 좋든, 뭐가 됐든, 뭐, 쨍쨍하든, 안 쨍쨍하든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제가 생각하는 가수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. 뭔가, 라이브가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이제 이게, 지금 이거 완전 생 라이브잖아요? 이거 지금. 그냥 완전 생 라이브거든요? 근데 이제, 미워해야 한다면, 잠깐만요. 요거 좀더 듣고. 그리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이거 지금 녹음하시는 실제잖아요. 귀로 이거 지금 음악 나오고 있고, 컨덴서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시는 현장이에요. 녹음하시는 현장인데, 이 현장을 찍게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. 환희님, 저 이거 혹시 찍어도 될까요? 노래하시는 거? 네, 찍으세요. 이거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, 솔직히. 왜냐면은 너무 생이거든요, 이게. 이렇게 완전 생인데, 그거를 찍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, 이거 보정 안된 거고, 이거는. 본인 실력에 자신 있는 거죠, 그쵸. 그 다음에,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, 그쵸, 촬영마저 노빠꾸 촬영으로.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, 제가 23살 때 잠깐 그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뭐 유명한 기획사는 아니고, 아는 형님이랑 같이 그 연습실을 사용했었는데, 그 녹음실을. 그 녹음실에서 여러 가지 뭐, 연습도 하고, 노래도 많이 불러보고 이랬는데, 그때 그 형님이 저한테 뭘 들려주셨어요. 야, 너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 내가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건데 들려주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들려주셨던 게 뭐냐면은 가슴 아파도 브라이언 버전, 환희 버전을 두 개를 다 들려주셨었어요. 이거는 사실 그렇게 들려주면 안 되는 건데 그 형님께서 그걸 갖고 있으셨거든요. 거기서 녹음을 받았었나?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슴 아파도 브라이언, 환희 버전 그 따로따로가 있었는데 그거의 생 버전. 아무 효과 넣지 않은
아무 효과 넣지 않은 생 버전을. 아, 그렇죠. 브라이언님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. 그거를 그 들려주셨었는데,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환희 브라이언 당연히 노래 잘하고 플라이 투 스카이 좋아했었어요. 근데 환희랑 브라이언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았었거든요. 그때 나이 때, 23살 때.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듣고 환희 버전, 브라이언 버전을 둘다다 들었는데, 진짜 사실 좀 놀랬어요. 좀. 와. 뭔가, 와, 뭐지? 약간 그랬어요. 오, 진짜 잘한다. 너무 안정적이라서 일단. 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, 브라이언 님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 부르셨고, 환희 님도 되게 잘 부르셨는데, 진짜 생 버전이에요. 저 그거 진짜 소장하고 싶었는데, 당연히 그거를 제가 소장할 수는 없는 거라서. 근데 진짜 좋았습니다.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아무튼. 모든 것을 야, 이거 진짜 듣다 보니까 약간 나도 빠져드는 것 같은데, 모든 것에 안할때그안할때 나오는 이 소리 있잖아요. 모든 것을 이게 진짜 단단한 거거든요. 이거 좀, 아, 이거 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고 싶네. 이거 좀 실제로 들어보셔야 돼요, 여러분들 진짜로. 와, 이거는. 오, 너무 좋다. 뭐야? 뭐지? 아니, 왜 이렇게 잘하지, 이때? 어? 이거 뭐지? 이거 좀 이상한데, 약간? 그렇구나. 그렇구나. 맞아요. 근데 지금 잠금 상태님 말씀이랑 지금 JSSS님 말씀이 맞아요. 편한 자리, 긴장을 안한 편한 자리에서 본인의 좀 진짜 그 깊, 자기 안에 있는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되게 편하게 부르셔가지고 고음이 진짜 편하게 잘 나시네, 이때. 와. 오케이. 이렇게까지입니다. 와. 대박이야. 어우. 오, 잠깐만. 이거, 와, 잠깐만. 이거 음이요. 시플랫까지 가요, 시플랫. 여기까지 가는데, 이거 진짜 좋다, 근데, 이거. 제가 들었던 환희님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소리 같은데? 여러분, 반드시, 좋은 스피커로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소리들을. 이게 진짜 엄청 쨍쨍하거든요, 이 소리가.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. 두성이죠. 이건 두성이에요. 라샵 소리. 네. 오케이. 아무튼. 넘어가 볼게요. 와, 굿. 굿, 굿, 굿.